지금 이 실은 색상이 복합이 되어 있는 복합실이고요. 실의 굵기가 조금 굵기 때문에 대바늘 9호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대바늘뜨기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가터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터뜨기는 뜰때 겉뜨기만 가지고 뜨는 방식인데 모양을 뜨고 나면은 안쪽으로 숨겨진 안쪽으로는 겉뜨기가 있고 바깥쪽으로는 안뜨기 모양이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가 똑같아요. 목도리로 사용하기에 편하고 앞과 뒤에 느낌이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그런 무늬거든요. 일단 동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뜨시고자 하는 넓이의 3배 정도의 코를 잡으시면 돼요. 코는 매드코로 해서 간단하게 일단 잡을게요. 잡으시고, 자, 이렇게 코를 잡고 나시면 나머지 실은 한 번만 묶어주시고요. 가터뜨기는 짝수글씨에 상관없이 코를 잡으시면 돼요. 겉뜨기로만 이루어지는 무늬이기 때문에. 자, 첫 코는 목도리뜨기에 옆에 면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첫 코는 뜨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서 바늘을 안쪽에다가 누신 다음에 바깥쪽으로 바늘을 향하게 하시고 실은 밑에서 걸어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자, 여유 있게 빼내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겉뜨기만 계속 하는 게 가터뜨기거든요.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겉뜨기로 바늘은 겉을 향해서 나가시고, 실은 밑에서 감으시고, 그 사이에서 바늘 빼내시고, 다시 실은 밑에서 감으시고, 바늘 빼내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실을 하지 마시고, 움직이기 좋을 정도로 실을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한 단을 만들고 나면 돌리신 다음에 똑같이 첫 코는 뜨지 않고 그냥 빼고요. 두 번째 코에서 실 걸어서 다시 겉뜨기로. 다시 뒤집어서 코는 뜨지 마시고 두 번째 코부터 다시 겉뜨기로. 가터뜨기는 단수 계산을 할때 실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두 개의 겉뜨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하나, 둘이면 곱하기 2. 이렇게 하시고 10개면 곱하기 2를 해서 20이 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계속 떠볼게요.